much time will be gained? 뭐 오래잖아 어떻게 될 것입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Oh, Athenians,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런 말이죠. 감탄사입니다. In return for the evil name. 어떤 사악한 이름에 대한 in return.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대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 어떤 악한 명칭에 대한 대가로서 대가를 받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이름이냐 악명이냐 하니까 악명은 여러분들이 이 도시의 detractors 그러니까 이 도시에 썼던 비판자들 비판자로부터 여러분들이 받게 될 악명에 대한 대가로서 대가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 어떤 현명한 사람을 죽였다 라고 말을 할 그러한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자들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현명하다고 얘기한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현명하진 않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죠. 이걸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좀 말이 좀 막 꼬여버리는데 굳이 의역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날 지금 재판에서 날 사형시키고 나면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소크라테스를 죽인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악명을 부여할 거고 그러한 악명이 부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주어고 동사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나와있죠.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 내에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전치사구. 이거 전체가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 속에 절들이 뭐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전치사는 이거고 명사구는 이겁니다. 그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이죠. 그죠? 이걸 그냥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에서 명사는 리턴이고 이 리턴을 수식하는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이 녀석입니다. 그죠?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에서 전치사는 이 녀석이고 명사구는 또한 이 녀석이 되죠. 이 명사구에서 앞수식어는 이거고 명사는 이거고 뒷수식어가 이거죠. 그렇죠? 뒷수식어로서 절이 와있죠. 그 절 속에서 주어는 이거고 동사고 다음에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나와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충어 이것만 보죠.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있고 그리고 이 전치사구 내에서 전치사가 이거고 명사구가 이 녀석입니다. 이 명사구를 보면은 명사구 내에서 명사는 이 녀석이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뒷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있고 또한 절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 절과 이 전치사구는 둘 다 이 디트랙트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뒷수식어들이죠. 두 개의 뒷수식어들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절이 중첩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명사구 내에서 어떤 뒷수식어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 좀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전치사구 그죠? 전치사구로서 보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주어가 되고 그리고 동사가 여기가 동사죠. 그렇죠? 현재 시제 그리고 법조동사 수동조동사 그리고 동사 이 세 개가 합쳐져 있죠. 그렇죠? 그것이 합쳐져 있는 거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체가 보충어입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이 전치사구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이걸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전치사구, 인이 전치사구, 전치사구와 이제 명사구가 합쳐져 있죠. 구와 명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명사구인데 명사구의 앞수식어는 제로관사, 뒷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와있죠. 그죠? 이 전치사구에서 이게 전치사구, 명사구로서 이 녀석이 있습니다. 이 명사구에서 앞수식어는 정관사 더고 또 이버리고 두 개가 앞수식어고 명사고 뒷수식어로서 이렇게 하나의 절이 와 있죠. 이게 뒷수식어입니다. 이 전체가 어쨌거나 명사구라는 것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뒷수식어에서 명사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뒷수식어로서 절이 와 있고 이 절에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와 있고 이 전치사구 내에서 명사로 수식하는 뒷수식어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 이 뒷수식어 두 번째 뒷수식어가 또 하나의 절이 되고 그죠? 이 절 속에 주어와 접사를 기만 후가 있고 동사구가 있고 보충으로서 대리아의 절이 와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그냥 딱 계층구조로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하는 것이 다 우리 퀴즈죠. 그죠? 딱딱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어디 있나요? 이건가요? 예, 이게 맞네요. 그림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쭉쭉쭉쭉 그려나가죠. 나중에 그림 그리는 방식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 툴도 있어요. 툴 속에다가 단어를 똥똥똥똥 집어넣어 보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몇 번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영어를 아주 마스터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나중에 인공지능 수업에서 그 기술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죠? 이걸 보자. 어떻게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S가 있고 처음에 이게 S입니다. 다음에 동사가 이거죠. 동사가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C가 보충으로서 P가 왔는데 이 P는 전치사 in 더하기 명사구가 와있죠. 이 명사구만 보니까 명사구만 따지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 명사구를 구성을 보니까 앞수식어는 제로관사가 되어 있고 다음에 명사는 리턴이 있고 뒷수식으로 또 P가 와있죠. 그죠? 그것이 포 이하입니다. 이게 뒷수식어입니다. 그죠? 이 P만 따로 보자는 거죠. P만 따로 보면은 전치사 포가 있고 다음에 명사구가 있습니다. 이 명사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앞수식어가 명사구를 보면 앞수식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뒷수식어가 절이 와 있죠. 그죠?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따로 떼서 보니까 앞수식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뒷수식어로서 절이 와 있죠. 그죠? 그 절이 어디 있나요? 휘치 이하입니다. 그죠? 이 절만 따로 떼서 보겠다는 거죠.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주어 유가 있고 그죠?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will get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from the detractor 하고는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요소만 따로 떼서 보면은 p는 전치사 from과 더하기 명사구가 있죠. 이 명사구 P 잠깐만 이것을 P는 전치사 from 더하기 N인데 이 M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M만 따로 떼서 보면
이걸 좀 땡겨 놓을까요? 여기는 N만 보는 겁니다. N이 the detractors of the city잖아요. 악수식어가 있고 정관사 the가 있죠, 그죠? the가 있고 다음에 명사 detractor이 있고 더하기 D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of the city가 있고 그리고 또한 D수식으로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그냥 절이 하나 와 있죠. 절이 후 이하의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D수식어, 두 번째 D수식어. 이 두 개 다 앞에 있는 N을 수식하는 거죠. 후 이하, 후 윌세 이하 절도 앞에 있는 detractors를 수식하고 of the city도 detractors를 수식하고 있는 경우죠. 명사의 D수식어들이 지금 두 개가 나열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절을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In return for the evil name which you will get from the detractors of the city 되어 있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이게 전치사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 for the evil name 있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return을 수식하는 전치사 구조죠. 그리고 which 이하는 절이잖아요. 이 절은 리턴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evil name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명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구가 있고 또 절이 나와 있지만 둘 다 앞에 있는 디트랙터 여기에 하나를 수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 전치사구는 얘를 수식하고 뒤에 있는 절은 이 녀석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evil name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걸리는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 보통 전치사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 혼자서 문장 내에 떠돌아다니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뒷수식어, 명사의 뒷수식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네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가 갖고 넘네. 그냥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것이 전사구 역할이라는 거. 이런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사용시킨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이 날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면은 보충어가 어디 있나, 여기 있나.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절로서 주어고 동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거는 이제 원형, 동사 원형이 있는 종속절이고, 그죠? 동사 원형이 있는 종속절인데, 이게 보니까 I가 아니고 me가 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종속절에서는 I가 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할 바인데 뭐냐니까 뭘 주목해야 되느냐니까 종속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는 첫째 1. 접속사가 있을 경우가 있는 종속절에서는 주어가 그대로 주격이 됩니다. 주어는 주격. 접속사가 없는 경우 접속사가 없는 종속절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죠. to가 붙어있거나 ing가 붙어있거나 아니면은 원형이거나 그럴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주어가 주격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어가 주격일 수도 있지만은 주어가 주격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이 이용되게 됩니다. 어떨 때 소유격을 쓰느냐 하니까 주로 ving 문장에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ving 문장에서는 주어가 소유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I 같은 경우 my가 되는 거죠. my. 그리고 to, to be 혹은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 그때는 주로 주어가 목적격으로 쓰여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대어야 됩니다.